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한인동포들의 이민 고향이라고 하는 플러싱에 가면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중국인도 많이 살고 있고 인도인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도 많이 살고 있고 부자들도 살고 있습니다. 인종을 초월해서 그들을 위해서 의술을 베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을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실천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새생명재단의 김세진 박사님과 또 새생명재단의 김윤항 이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새생명재단의 우리 김세진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윤항 이사님이시죠? 예. 네, 김윤항 이사님은 참 제가 뵌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우리 김탄 씨도 아주 젊었을 때고 저도 젊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90년대 초반에는 플러싱 한인 회장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는 KCS 이사도 하시고. 예. 또 킨즈 북부 경찰 아시안 자문위원회 예. 의장도 하시고. 예. 또 킨즈 검찰청 자문위원도 하시고. 아직 23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예. 계시죠. 예. 예. 오랫동안. 예. 영어를 참 잘 하시더라고요. 아유. 60년대 미국으로 유학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63년도에 왔습니다. 예. 예. 오셔서 여기서 공부하시고 예. 또 미국 회사에서 한 25년 예. 근무하시다가 엔지니어로 예. 정년 퇴직하시고 예. 그렇게 하고 한인사회로 해서 20년 넘게 또 봉사를 하시고 예. 근데 나이는 50대인데 봉사는 지금 20년을 넘게 하시고 네. 이민 온 지 한 40년이 넘으신 것 같아요. 52년입니다. 52년. 예. 그러니까 이민사에 산 역사시네요. 그것보다도 제가 미국에 먼저 왔던 죄가 있기 때문에 네. 후에 오신 분들을 네. 좀 언어 불통도 되시고 또 미국의 문화를 모르고 또 아까도 검찰청에서 일하는 이유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검찰총장을 만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이 안에 있을 때는 좀 빨리 만날 수 있고 네. 또 그런 차원에서 그냥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생활 52년 네. 그 연세를 여쭤보지 않아도 아마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막 손을 꼬락으로 지금 계산하실 겁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이러실 거예요. 뵙기에는 진행자보다도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뭐, 예. 뭐 현실적으로는 진행자보다 뭐 몇십 년은 많으신 것 같고 이거 뭐 헷갈려가지고 세 살 상당히 지금 예. 시청자들께서 참 건강하시다라는 생각이 아, 들 겁니다. 아, 참 아, 건강하세요. 아이고, 예. 네, 제가, 감사합니다. 벤지가 거의 한 30여 년 다 되신 것 같아요. 벤지. 네.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새생명재단에서 참 우리 동포 사회를 위해서 아시안들을 위해서 큰 또 봉사를 하고 계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저보다도 오늘은 주로 우리 김세진 박사님께서 아주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네. 예, 저도 좀 도와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냥 심부름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김세진 회장님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과 의사시죠? 네. 제가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천하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실천하는 분이 슈바이처 박사죠. 대표적으로는 슈바이처 박사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아, 너무 과찬이시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낄 수가 없죠. 네. 그냥 저는 나라는 문제를 플러싱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참 겸손하시기까지 하시는데 이민 일찍 오신 것으로 하면은 우리 김세진 회장님도 일찍 오셨죠? 네, 저도 일찍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온 거는 67년에 부모님 따라서 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한 데가 많아요. 부모님도 사실 부모님도 둘 다 의사 그러시죠. 직업이 의사인데 그것 때문에 뭐 유럽도 가봤고 다시 결국은 한국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의과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 아내를 거기서 만나고 83년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사모님도 같은 대학 의대 그 캠퍼스 커플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호흡기 내과를 같이 하고 예. 계시죠? 네네. 네, 같이 봉사를 하고 계신데. 예,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자, 그렇게 바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새생명재단의 회장직을 맡고 계세요. 새생명재단이 설립된 지가 10년이 넘었죠? 맞습니다. 한 13년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새생명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한마디로? 네, 한마디로 새생명재단 하면은 가장 우리가 중요시하는 거는 이제 백혈병 환자들, 네. 혈액암을 걸린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도움을 주려고 이제 시작한 재단인데요. 그 사실 따지고 보면 혈액암은 소아들 암의 30%가 혈액암이에요. 네. 굉장히 많아요. 애들이 암 걸렸다면 혈액암 걸린 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치료를 하려면은 항암 치료도 있지만 그 다음에 완치를 하려면은 깨끗한 골수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깨끗한 골수를 또 암 환자한테 넣어준다는 것은 새로운 건강한 사람의 골수가 필요한데 그거를 매치시킨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마치 저 빈혈이 있는 사람들한테 수혈을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혈액형에는 A형, B형, AB하고 O형 있잖아요. 그렇지만 골수 암에 걸린 사람들한테는 그 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초적으로 10개고 그 다음에 그 10개마다 또 몇백 개씩 될 수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그 골수를 맞춘다는 거는 진짜 그 needle in the haystack 네, 영어로 힘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골수 맞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골수 채취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벌이는 것이 새생명재단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새생명을 말 그대로 불어넣어준 그 희망의 재단이었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죠. 뭐 최승미양 사건이라든가. 그렇죠. 최승미양도 있었고 네. 그거를 뭐 로리남. 김태영 씨라고 네. 버지니아에도 있었고 네. 지금도 또 여러 명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위해서 그 골수를 아직도 지금 찾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오로지 골수 맞는 골수만이 희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분들한테는 새생명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새생명을 찾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골수 채취를 통해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참 그런 면에서는 새생명재단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본 것은 골수 채취를 한다, 그 검사를 한다 할 때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골수 채취를 한다는 게 이제 처음에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다 뭐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그 등록을 한다 하면 이제 피를 뽑았어요. 팔에서. 네. 근데 요즘에는 피를 뽑는 게 아니고 우리 구강에서 점막을 채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도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마치도 이렇게 그 이 큐팁으로 우리 저 구강 입에 네. 그 점막을 갖다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서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세포를 우리가 미네소라에다 갖다 보내요. 그럼 거기서 이제 DNA 타이핑을 해 가지고 그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혈액 검사를 한다든가 뭐 무슨 네. 엄청난 그 무슨 뭐를 째고 그러는 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거는 서류를 큐팁으로다가 뭐 기파 뽑듯이 이거 가지고 침 한번 이렇게 묻히는 일이네요. 마치도 칫솔질 하는 거하고 네. 똑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넣고 보여드리세요. 한 대면은 이렇게 네. 이렇게 열 번 문지르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알사탕 뭐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정보에다 보내면은 이걸로 이제 DNA를 갖다가 채취해서 저장해 놨다가 혹시 나하고 맞는 그 DNA가 맞는 사람이 병에 걸렸으면 나한테 이제 연락이 오겠죠. 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자 연락이 온다 그러면은 그때 또 어떤 뭐 그 수술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때 연락이 오면은 또 전체적으로 이제 검사를 받아요. 무서울 텐데. 가지고 네. 그다음 무서운 글쎄 뭐 그때 되면은 이제 피 이제 그 사람의 피가 필요하니까 바늘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바늘이 이제 골반 같은데 이제 뼈를 갖다가 아스리면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네. 이제 골수가 이제 이름이 그렇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시고 한쪽에서 피를 뽑아서 네. 원심 분리를 해서 아하. 필요한 세포만 꺼내고 나머지
세포들은 다 되돌려드립니다. 환자분한테. 아프고 뭐 그렇다든 그런 것도 없고. 아픈 거라고는 뭐 피 수혈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한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은 또 참 우리에게 축복받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골수가 맞아서. 새 생명자들은 그 일 말고도 또 무료 건강 검진을 하시잖아요. 우리 네. 김세진 박사님께서. 지금 그것도 새 생명 재단이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은 했어요. 그렇죠? 네. 매주 수요일이면은 무료 검진을 한단 말이에요. 네.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인도인 다양한 인종도를 대상으로 해서 하시죠. 네. 인종을 상대 초월해서 네, 초월해서 무관하게 저희 주위라든지 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무료로 진짜 자기는 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무료로 뭔가 궁금한 걸 알고 싶다든지 진단을 받고 싶으면은 저희 사무실에서 웰컴합니다. 그래서 제가 슈바이처 박사라 같은 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쉬운 게 아닌데. 뭐 저는 뭐 가만히 사무실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진단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뭐 간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그분들이 어떻게 진료를 받고 또 어떻게 치료를 받고 하는 여러 가지 가이드 안내까지 다 해주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프로그램을 이 새생명재단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만들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골수가 가장 중요한 거고 골수 백혈병 환자들 네.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지금 저희 재단에서 하는 거는 24시간 무료 의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그래서 저희 전화번호도 있고 네. 언제든지 전화를 거시면은 누군가가 전화를 받습니다. 네. 오늘 새벽 2시에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세요. 아 예. 그럼 누군가가 전화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무료로 전화를 상담을 해드리니까는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아하. 만약에 제가 꼭 봐야지 되는 그런 의견이 나오게 되면 제 사무실로 또 그 초청을 해가지고 무료로 봐드립니다. 그것도. 네. 그러므로 좀 사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손해보는 거 없으시니까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민 초기자분들한테는 아직 정착을 완전히 못하셨기 때문에 이민 생활에서 그렇게 하다가 아프고 그러면은 참 앞이 깜깜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디 갑자기 아프게 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누구한테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므로 뭐 이제 흔히들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누가 아프면은 주위에 의사가 없으면은 진짜 뭐 먼 친척이 간호사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까지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이제 네. 굉장히 급박한 네. 그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 재단에서 이렇게 지금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는 뭐 전화하시면은 항상 우리 김세진 회장님은 이제 새생명 재단의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글쎄 뭐 지금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기가 끝나셔도 그런 활동은 계속 네.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고. 네. 또한 감사한 거는 다른 닥터들 같으시면 그 부인께서 사모님께서 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그러냐 그럴 텐데 불구하고 미세스 김은 닥터 김 이상으로 뒤에서 정말 보좌하고 돕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닥터 김한테 너무나 감사한 거는 시간을 자기 시간 외에 수요일 날도 무료 24시간 새벽 2시에도 전화 받고 그렇게 하시면은 저는 닥터 김의 건강이 더 걱정됩니다. 일을 너무 하시기 때문에 예. 그 지금까지는 전직 회장들이 일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김 회장님이 되시면서 발전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또한 옛날에는 이 중국 단체가 이런 걸 했었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 닥터 김이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이것을 한국 사람만 아니고 아시안으로 그 같이 물론이죠. 복합해서 할 그런 그 목적을 갖고 앞으로 좀 더 아시안만 아니고 타민족도 도와줄 수 있는 인정에 관계없이 어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면
그 보람이 대단할 거 아니냐. 네. 그런 차원에서 아주 시간을 많이 낭비해 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제가 우리 김윤항 이사님께서 우리 김세진 박사님을 되게 사랑하시는 거 같아요. 네. 말씀하시는 Thank you.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네.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지 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시시피 강에서 동쪽으로부터 동양 사람이 하는 기관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네. 뭐 중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 하는 저희 기관밖에 없고 그러니까 좀 한국 분들은 좀 자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새생명재단에서 내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지 되는 거는 지금 이 기관이 진짜 제가 보기에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여러분들 중에서 모르는 분들은 뭐 없어지나 뭐 마찬가지로 생각할지 몰라도 꼭 필요한 기관으로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하는 기관이 지금 생각에 뭐 사용해 볼 만한 기관이다 하면 좀 많이 사용해 주시고 또 이거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동참해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아하.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뭐 이사로 들어오셔도 되겠네요. 물론이시죠. 그리고 뭐 recommendation이라든지 advice라든지 그런 거를 해주셔도 좋고 그리고 항상 사용해 주시기 우리 모든 그 한국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새생명재단에는 뭐 의사라든가 안 해도 되고 돈이 많은 사람이 안 해도 되고 맞습니다. 재능을 기부하는 이사로 참여해도 되고 맞습니다. 봉사를 해도 되고요. 네. 저희 기관에는 의사 물론 의사들도 있지만 뭐 변호사들도 있고 아니면 음악가도 있고 여러 명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과거에 병을 알았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qualification은 anybody. 네, 아주 새생명재단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듬뿍 가득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미국 암협회 아시안 지부에서 공로상을 또 수상하셨어요. 아주 열심히 하신다고. 예.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그 골수 뱅크 네. 거기하고 또 체결이 이루어졌죠. 네. A3M이라고 하나요? 네네. 근데 그건 아무 단체하고 협약을 안 하는 그 단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오로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에 미시시피에서부터 동쪽에 있는 동양 기관으로서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같이 이제 같이 하자 네. 하는 그런 도움이 왔죠. 우리 김윤항 이사님께서 그동안 이제 미국 생활을 오래 하셨고 한인사회로 해서 봉사를 참 많이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이렇게 또 귀한 생명을 구하는 곳에 또 봉사를 하시니까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렇게 뭐 닥터 김이 옆에 계셔서가 아니라 네. 우리 회장을 하셔서가 아니라 정말 드문 분이십니다. 또 특히 부부가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하신다는 것은 전례에 없는 거고 아마 내가 일생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두 분이 하시는 것은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동포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닥터 김께서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이런 일을 하면 재정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재단을 위해서 후원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뭐 미국 정치인들이나 이런 데 많이 후원들 하시는데 그거보다도 우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보람된 일에 여러분이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후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 후원도 좀 우리가 해야 되죠. 예. 많은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그러는 새생명재단인데 참 오늘 이 시간이 너무 따뜻하고 참 아주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을 뵈면서 좀 새생명재단을 통해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 소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으십니까? 글쎄요, 앞으로 이제 제가 더 하고 싶은 거는 골수 그거를 이제 더 확대하고 또 24시간 그 의료 무료 상담하는 걸 확대하는 거 외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고 싶은 거는 주위에 지금 특히 뭐 영주권도 없이 그냥 불법으로 와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프고 그러면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아하. 그리고 뭐 불법으로 어디서 일하다가 갑자기 아파지면은 가족 자체가 전부 다 이제 헐트 당하는 거거든요. 그
그런 사람들 위해서 저희는 아웃리치를 해가지고 더욱더 그 사람들의 그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한번 보충해 달라고 좀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김인환 이사님께서도 새생명재단에 이렇게 큰 봉사를 하고 계신데 어떤 소망을 좀 가지고 계세요? 아,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아까 우리 닥터 킹께서 말씀하지만 동양 사람으로는 그 단체가 처음이고 또 이것을 앞으로 중국 단체나 이런 다른 타민족과 같이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있고 또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돈이 없거나 그러면 우리가 재정은 없지만 우리가 좀 재정적으로 도움도 주고 우리가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원을 해주시면 네. 우리가 그런데 좀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세진 그 회장님 같은 분이 열심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우리 김인왕 이사님께서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영입을 하시고 또 후원도 좀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이 있어서 한인 사회가 행복합니다. 또 아주 한인 사회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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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새생명재단의 김세진 회장님과 김인왕 이사님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아주 행복하고 따스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도 하시고 또 후원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